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오늘도 해가 좋네요.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요. 저희가 사는 이 동네는 저기 산 너머에는 이렇게 논밭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봄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가 돌아오면 그거 냄새가 나요. 그 밭에다 뿌려놓은 그 닭똥 냄새, 갭이라고 그러나? 그걸 뿌려야지 좋다는데, 냄새가 나서 문 열어놓기가 참 불편한데, 닭들 때문에 열어놓고 있답니다. 시내인데도, 시내 조금 넘어가면 또 이런 농사 짓는 곳들이 많아가지고, 그게 바람 따라 그렇게 오더라고요. 오늘은 뭐를 볼까요? 이게 햇빛에 비치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, 프리티 이게 진짜, 부케처럼 탱글탱글탱글한데, 화면에 다 있는 대로 담을 수가 없어서, 아깝긴 해요. 있는 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아이, 요것들이 내 맘대로 안 해주나는, 진짜로. 저희 집은 이러고 있어요, 오늘도. 별다른 건 없고요. 어젯밤에 분갈이 해 놓은 핑크 치솔송이 원래는 한 개로 돼 있었어요. 한 포트에 있었는데 보세요.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로 나눴어요. 더 쑥쑥하라고. 원래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저는 이런 식물, 꽃들, 란들 이런 거 키우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. 다육이는 되게 어려웠다니까요, 쟤는. 다육이 키우기가 어려웠다기보다 꽃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이제 키웠어요. 근데 다육이한테 빠지다 보니까 다육이의 매력이 느껴져서. 그러나 지금도 다육이는 저는 조금 더 어려워요. 꽃들보다. 그래서 꽃들이 더 키우기는 쉬운데, 그래도 다육이도 많이 이제 배워가고 있답니다.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. 오늘도 마리맘 안부 인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